KBS 29기 공채 아나운서 노현정 저만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러다 내년에 아. 30기 되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 시대에 빠르고 간편한 의사소통 방식이 각광받으면서 한글 파괴가 심각합니다. 10대는 알지만 어른들은 모른다. 어른들끼리는 통해도 애들은 가라. 말이 통해야 마음도 통하는 법. 그래서 준비한 상상 플러스만의 신기회 세대공감 올드앤 뉴. 더 이상의 세대 차이는 없다. 각 세대의 언어를 퀴즈로 풀어보는 2005년 언어토론 프로젝트 세대공감 올드앤 뉴. 지금 출발합니다. 세대공감 올드앤뉴 아나운서 노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댓글은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대공감 올드앤뉴 보고 네. 많은 글들 올려주셨는데 일단 리플도 너무 많이 쏟아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상상 초의 폭주인데 예. 제가 먼저 하나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닉네임 성우씨 매력 있죠? 우리 집에서 컴퓨터 하는 친구한테 야 용량 꽉 찼다. 좀 죄송한데 교포신데요? 중국에서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예. 우리 집에서 컴퓨터 하는 친구한테 야 용량 꽉 찼다 좀 비워 했더니 옆에서 어머님이 친구한테 그런 걸 시키니 내가 비우고 올게 하시면서 아 진짜, 휴지통을? 네 진짜 쓰레기통을 정리하셨어요. 진짜 쓰레기통을 정리하셨어요. 이거와 비슷한 예로 예. 제 친구가 옆에 어머님이 계신데 친구가 통화를 하다가 야, 너 그거 꼭 해. 어? 정말 내가 강추한다. 어머님 옆에서 이놈의 자식아 강제 추행을 하면 큰일 나 되는 거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는 막 알고 봤더니 그게 강력 추천 줄임말. 아. 닉네임이 혼수 상태. 본인 보낸 게 맞군요. 네네. 전 초등학생인데요. 밤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빨리 우리 금순이 해치워야 되는데.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고모 빨리 시집 보내야 되는데 라는 말씀이더군요. 저기요. 글귀를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재밌는 내용인데. 그렇죠. 완전 다운시키는. 이게 이제 초중고 시절에 얼마나 국어 시간 열심히 했느냐. 해치워야 되는데요. 굉장히 언뜻 듣기에는 영화에서나 들었던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겁이 나고 나조차 혹은 나를 또 해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휘재 씨는 그동안 몇 명의 여자를 해치웠습니까? 닉네임이 답이 안 나오는 그녀. 시골 할머니네 놀러 갔을 때 오봉 좀 들고 오라고 하셔서 요강을 가져갔더니 막 웃으셨어요. 참고로 저는 갓 20살입니다. 아짜 네. 오봉이 뭐 정확히 오봉이 형님 뭐 그런 뜻 아닌가요? 쟁반 아닙니까? 네 오봉이란 둥글다 또 추석의 뜻이 있습니다. 추석이요? 네 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닙니다. 일본어의 잔재죠. 아 오봉이 바로 그래서 쟁반입니다. 쟁반! 그럼 이건 뭡니까? 기분 좋을 때 남자가 여자한테 부르고 여봉!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애교를 떨면서 가서 여봉! 그랬을 때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어.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어. 오랜만에 여봉! 귀엽게. 여봉! 자기야 나왔어. 여봉! 나가. 네, 전에 중간에 그 박재훈 씨, 신정환 씨 가운데 있는 그 립크로스는 누굽니까? 잠깐만. 그 겁니다. 보통 여성 아니 이게 누굽니까? 그게 왜 저기 아니, 있죠? 아니 노현정 아나운서 겁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저한테도 아 이러시면 안 돼. 자 이러지 마시고 차례차례 발립시다. 줄을 서세요. 세대공감 올드앤 뉴. 어른들은 쓰지만 10대들은 모르는 이 말을 맞춰라. 10대들은 어른들의 말을 이렇게 해석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과연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각 세대의 힌트를 보고 4명의 MC가 깔때기로 아나운서에게 정답을 속삭인다. 정답을 맞힌 MC에게는 최고의 보양식품 산삼이 주어지는데, 오늘 과연 MC들은 어른들과의 세대 공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세대 공감 올드 앤 뉴 50대의 말입니다. 각각의 힌트가 또 주어지고요. 여러분은 힌트를 통해서 정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오로지 KBS 29기 공채 아나운서 노현정 저만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러다 내년에 30기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정답을 맞춘 분들께는 역시 마찬가지로 산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홍록기 안 된 거죠. KBS 홍록기입니다. 아니, 자꾸 29기 하는데 저러다 내년에 30기 되는 거 아닙니까? 기스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뭐 혼자 산삼을 지금 혼자 산삼을 깠습니다. 아니, 지금 산삼을 지난주에 효과 보셨습니까? 아, 지난주에 산삼을 먹고 들어가서 제가 아무 말 없이 거실하고 베란다를 텄다는 얘기가 있어요. 산삼의 효과가 그 정도로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산삼을 드시고 인테리어 하실 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강제로 현관을 뜯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복지를 안 열어주면 이제 한삼 조금만 더 먹으면 앞집하고 합칠 겁니다. 아, 그럼 형수가 넓어지겠구나. 아,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앞집 식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 가야 돼요. 지네도 서러우면 산삼을 먹던가요? 참고로 옆집에는 가수 최성수 씨가 살고 계십니다. 공감 올드 앤 뉴 50대의 말입니다. 10대 청소년 중에서 총 1000명 중 914명이 이 말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과연 10대 청소년 중에서 90% 이상이 모르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도 역시 10대에게 어떤 뜻인지를 물어봤습니다. 힌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난이 닫다가 문 열리니까 보여주세요. 10대가 주저리 주저리 알아요? 아니, 주저리 주저리는 주저리. 50대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 막 얘기하는데 누가 막 얘기를 해. 너 왜 이렇게 말을 주저리 주저리 하냐? 그거 나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술 주저. 자, 전혀 감이 안 오고요. 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뿌려주세요. 아, 잠깐만, 지금 많이 건조한데요? 많이 건조한데요, 선삼? 건조한군요. 또 그걸 야, 이 순간, 야, 이게, 아, 역시 주저리 주저리 술주정 이어서 사자성어? 사자성어? 그러면 네 글자네요. 아니지. 안 맞네? 사자성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맞추겠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당신이 이걸 맞추면 이 코너는 없어집니다. 타블로 많이 나이 많이 들어 보여요. 걱정하지 마요. 본인이 지금 되게 동안인 줄 알고 있는데 타블로 지금 제 주위에서는 다 40대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화면에 주사 자국이 보인다는 얘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타블로 안경을 없는 거 알까요? 타블로 씨. 틀렸습니다. 아, 이거 의외네. 궁금하세요? 주변에 의외지. 주둥아리, 주둥아리. 주둥아리 왜 몰라요? 이 주둥아리 왜 몰라요? 저기 자꾸 만지니까 산삼, 애완삼삼 같아요. 집에서 기르시는 거. 애삼, 애삼. 기르시는 거 같습니다. 집에서. 저희들 없을 때 저기다가 줄 달아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다가. 꼭 당황하면 저렇게 물을 주세요. 꼭 당황하면 저렇게 물을 주고 왔습니다. 신토불이. 신토불이. 아, 10대가 신토불이 압니까? 알죠. 신토불이 알죠. 신토불이. 아, 저거는 우리한테도 해당됩니다. 신나는 토요일 불 붙었다 이효림. 네? 네? 형수님 이름이 이효림인데. 아, 토요일 날 집에 좀 들어가셔야 뭐 불이 붙거나 말거나. 아니요, 화가 나서 불이 붙었다.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감 오세요? 지금? 응? 약간이라도 감 오시는 분 있어요? 글쎄요. 사자성어까지는 좀 감이 오는데. 난 감이 전혀 안 오는데 빨간 사람부터 더 봐야 될 것 같아. 입이 돌출된 사람? 입이 돌출... 아! 호나우딩요? 유재석? 이거를 내가 호나우딩요를 몰라요? 호나우딩요 유재석을 몰라요? 10대가? 입돌 얘기 안 했죠? 탁재훈 씨 탁재훈 씨 틀렸습니다. 세게 만질 것 같아, 세게 만질 것 같아 지금. 지금 장난쳤어. 공부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잠깐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정뱅이. 이거 주정뱅이. 이거 애들도 알죠. 주정뱅이는 왜 몰라요? 어! 잠깐만, 나 요거 하나만 할게. 아, 정말. 아, 나 이거 또 빨리 맞추면 안 되는데. 오, 네 글자네, 진짜. 야, 처음 들었어. 야, 뭐라 그랬지? 가서 잠깐만. 가서. 야, 웬만해도 웃겨도 돼요? 아니 웃겨도 돼요? 아니, 잠깐. 정답이야? 이우재 씨. 운다. 틀렸습니다. 하세요. 틀렸습니다. 아니,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어요? 예? 난형. 이우재 씨 뭐라 그랬어요? 난형 뭐라 그랬어요? 주색 잡기. 자기 별명. 자기 별명. 자기. 아니 사자성어라 그래가지고. 주색 잡기. 주세요. 왜 차라리 소변 금지라 그러지? MC들 도저히 감 안 잡힌다. 어른들의 말을 모르는 시스테들의 추측은 이랬다. 주저리 사자성. 현재까지 정답을 맞힌 MC는 아무도 없다. 과연 이 말을 사용하는 어른들이 들려주는 두 번째 힌트에서 MC들은 맞힐 수 있을까? 세대 공감 올드 앤 뉴. 50대가 자주 쓰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네, 이번에는 50대가 직접 힌트를 내주시겠습니다. 50대는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더 이걸 좋아했어. 근데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거 하면 더 재미있어. 근데 혼자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소풍 갈 때 이거 안 가지고 가면 큰일 나지. 맞아. 이거 없으면 그날 소풍이 뭐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맞아. 이게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나같이 돼요. 옛날에 이웃집에 잔치가 벌어지면은 엄마들이 자식들을 줄줄이 다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못 먹였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들, 딸 뭐 할 거 없이 등에다 업고 손 붙잡고 그래가지고 그거 얻어먹이려고 엄마들이 그런 머리까지 쓰시고 다녔어. 그래서 나도 많이 얻어먹었어. 저 소풍을 자주 가시네요. 이게 분명히 먹는 거거든요. 옛날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인 것 같아요. 음식 이름인가요? 그 중에 주가 들어갑니다. 잔치집에서 가장 맛있는 거. 산적 이름이죠. 산적 알죠. 10대가 왜 몰라요. 막국수 네 글자. 잔치국수 알죠. 잔치국수. 잔치국수 알죠. 소풍 때 이거 없으면 재미없다. 뭐 있어요? 소풍 때 뭐 해야 돼요? 술. 술 없으면 좀. 근데 술 없는데. 그렇죠. 안 되죠. 술? 아니 와, 어렵네. 아 먹는 겁니까? 그건 말씀해 주세요. 먹는 겁니다. 먹는 행위군요. 먹는 먹는 게 아니구나. 잠깐. 저형 잡았잖아요. 아니 잠깐 좀 얘기 좀 하다 가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먼저 잡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같이 해야죠. 진짜 나는 아닙니다. 나는 굳이 다 이러니까 저도 이러는 거 보냈어요. 저도 사실 나는 아닙니다. 진짜 나는 아닙니다. 제가 잡았잖아요. 아 너무 답을 맞추시네. 나 다음에 맞춰야지. 그때 서점에서 준 문화
지금 말로 스팸메일 보낸다. 야, 얼마나 짜증날까 지금. 어. 정답은 아니야, 아니야. 100% 아니야. 유희재 씨. 100% 아니야. 틀렸습니다. 그렇지.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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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질을 내.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여기다 얘기하고 하세요. 여기다 얘기하고 와야지. 이제 말끝이 올라가요. 공부하세요. 정말 우리가 공부 안 했으면. 저 죄송합니다. 공부하세요. 저 이번에 만약에 틀리면 저희가 다 때리겠습니다. 한 대씩 다 맞고 우리 저 고윤정 씨한테 다섯 대요. 노현정 씨, 노현정 씨. 아, 이게 벌써 맞을 일이네요. 예, 네, 그렇죠. 고현정 씨에 대해서. 아니, 저 정로환 씨. 정로환 씨. 정로환 씨 왜 그러세요? 우리 노현정 씨한테 다섯 대 그리고 나머지 분들한테 한 대씩 골드로. 진짜 여덟 대. 알아봐, 아는 거 봐. 나 저는 참고로 홍업 직업이라 그랬어. 진짜 그걸 몰라요 어떻게. 신정환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역시. 그렇다면 어른들이 쓰는 주전부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나는 이거 말리면은 더 하고 싶어. 왜냐하면은 사람이 또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걸랑. 학교 다닐 때 더 이걸 좋아했어. 근데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거 하면 더 재미있어. 근데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나같이 돼요. 어떻게 어찌는 거야? 좀 제발 좀 조금만 가르쳐주세요. 형. 선상 5cm입니다. 저 깔때기 소리 좀 넣어주세요. 좀 색다르게 먹고 싶어. 내가 더 누워야지. 축하합니다. 야, 신정아 다시 보인다. 진짜 궁금하죠? 아, 나 진짜. 야, 이거 지금 생각하는데. 아, 난 진짜 신정아 씨가 알았다는 거 자체도 너무 신기해. 와,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IQ를 총동원했습니다. 98. 야, 가까스로 끌어모았네, 98. 보통 때는 50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48을 급조해가지고. 이게 세 글자야. 뭐? 아, 뭐. 네 글자죠. 세 글자 이게 세 글자. 몇 글자지만 다음 힌트 봐라. 다음 힌트 봅시다. 다음 힌트 없어요 이제. 마지막 없어요. 다음 힌트는 3단계 힌트입니다. 3단계 힌트 있잖아. 이거 그러면 몇 글자지만 얘기해 주세요. 몇 글자? 몇 글자? 3단계. 근데 이거 아니야? 세 번째 힌트입니다. 하나, 둘, 셋. 셋. 뭐야? 잠깐만, 이거 못 여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아니,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걸로 보여드리려고요? 말도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Q 총동원 했다고. 아니, 저 힌트를 줘요.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리고 이거 보니까 자동문 아니야. 여기 다 숨어있네. 자동문 아니야? 여기 아니, 한 문짝에 세 명씩 써있어, 세 명씩. 자, 쉬세요, 쉬세요. 제가. 세대공감 올드앤뉴 현재 신정환 씨만 답을 맞춘 상태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간포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기회 드리겠습니다. 힌트 보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셋! 아이, 뭐예요 이게? 정환아!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데? 아, 다시 한번 진짜 천천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해요? 예. 하나, 둘. 진짜 이번 진짜 진짜 기다렸어요. 아우 애미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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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하나, 둘, 셋. 어? 나도 그건 봤어요 아까. 죄송합니다. 아! I got it. 탁재훈 씨. 탁재훈 씨. 정답입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나도 들어갈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컨치 꼬꼬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저도 같이 들어갈까요? 너무 빨라. 아 그러면은 형 두 번 돌아주세요. 두 번. 그러면 신정환 씨 혼자 돌게요. 네, 알았어요. 하나, 둘, 셋. 진짜 모르겠네. 아, 진짜 형 아, 봤어요? 아, 잠깐만 죽고 왔잖아. 저 머리 제가 한번 이번에 제가 해 드릴게요. 예. 예. 아, 형 감독님 죽을 것 같아. 형 한 두 번만 더 해 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아, 진짜 모르겠잖아. 아, 형 마지막으로 저 딱 한 번만. 어, 형. 어떻게 하지? 한 번 딱. 잠깐만.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셋. 오랜만에 컨실고 보시죠. 아, 못 맞추면 못 맞추죠. 아, 왜 이렇게 못 맞춰요? 네. 진짜 몰랐어? 알았죠. 어? 알았죠. 봤다고? 뭐라고? 알았는데 계속한 거야? 처음 했을 때 봤어요. 다 봤죠. 아니 우리 진짜 빠른 줄 알았는데. 아, 네.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주전부리입니다. 주전부리. 주전부리는 요즘 세대 말로 군것질 간질거리란 그렇죠. 말이있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에게는 고구마, 감자 등의 대표적인 주전부리였죠. 아, 주전부리가 그래서 입이 튀어나온 사람 부리. 아, 그래서 입이 튀어나온 사람이라고 아, 그 그래서 주전부리. 주전부리가 그러니까 군것질. 그렇죠. 아, 예. 지금이야 뭐 사실 소풍 가거나 어디 가면 간식거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주전부리라는 말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그렇죠. 거는 옛날에 뭐 삶은 달걀과 그렇죠. 뭐 사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주전부리의 정도였죠. 약간 통통하신 어머님이 이거 많이 하면 나처럼 된다. 아, 사이다. 군것질 많이 하면. 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4,500만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날까지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그날까지 올드앤뉴는 계속됩니다. 세대공감 올드앤뉴!